가더라. 당신! 부장님, 먼저 가서 하고 있어, 인마. 김창수 할아버지 당치수 너뿐이가 신경 쓰고. 아, 나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좀 키워라. 아이, 참아. 아이, 맛있어. 괜히 오셨다. 뭐야? 드레싱 하려고. 스트라이크 하는 놈들이 무슨 드레싱이야? 저기 그게 그러니까 온 김에 드레싱이라도 하고 가면. 사실은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알람 소리에 그냥 늘 하던 대로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선 마침 얘도 일어났길래. 예, 그게 그 김유신 장군의 말이 그냥 정관이한테 향하듯이. 나도 모르게 환자한테 오게 됐다? 예. 자식들 말미잘 같은 놈들인 줄 알았더니 짐승 수준은 되네. 빨리 해! 일찍 나왔네. 비상이잖아요. 예전 응급대란 때도 전공의들 다 빠져나가고 이짓했더니 이제 저절로 대처 방안이 생기더라고. 예, 흉부외과 중환자실입니다. 누구? 아, 그 응급수술 지원났던 친구. 아, 근데 무슨 일로? 누구야? 그 꼴통. 아니, 응급수술 환자 괜찮냐고요. 안부 전화를 걸어왔네. 이렇게 끼뜨거릴 수가 있어 그래? 그럼 출혈 멈췄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김필주 환자 정말 다행이다. 김필주 손가락 금가서 들어왔던 농구 선수. 잠깐 나 좀 바꿔줘. 어? 저 남매석인데요. 지금 그 환자 차트 거기 있나요? 그 환자 리도케인 알러지 있어요. 어? 리도케인 알러지? 어! 잠깐만! 어! 찾았어! 야, 그걸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네. 어, 그래, 고마워. 저기 김필주 환자 있잖아. 리도케인 쓰지 마, 알러지 있대. 어? 네. 이야! 괜히 정맥수석이겠어. 어? 이런 걸 다 기억을 하네? 이 눈빛이 살아있더라니까, 자식이, 어? 그 기억하기 힘든데. 그렇잖아, 어? 스트라이크는? 푼 건가? 도로 나갈 거야? 임마, 내가 미우면은 날 괴롭혀야지. 왜 환자를 괴롭혀, 어? 과장님,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? 아무리 흉부외과에서 되겠다고 큰맘 먹고 왔지만 물리적, 육체적으로 힘이 들수록 그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. 버텨! 니들은 최고야. 광희대학 병원의 심장이야, 니들이! 한계입니다. 흉부외과 사랑하지만요, 도망치고 싶어집니다.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데이트하러 가는 동료들 부럽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. 다만요, 잠이라도 잠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. 1년째 들어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. 배드로 어딨어?